말이지, 다녀오셔, 엘리. 남자들이 되게 주방일도 잘해주고 연인끼리 이렇게 잘 다닙니다. 북한은 이렇게 저 남자친구가 북한에 있을 때 이상형이 중국 남자였습니다. 그 무협 영화들을 보면서 무협에서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그 남자들만의 정의가 뭐 이런 거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중국은 또 남자들이 날라다니잖아요, 그냥. 아 저런 남자면은 진짜 지금 끝까지라도 가겠다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부터는 뒤바뀌었어요. 언어의 중요성이란 정말 무시 못할 거라거나 사람이 소통을 하려면 뭐 언어가 통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소통을 못하니까 고통이 생겨가지고 쌓이다 공감. 보니까 완전 공감? 네. 초성이 안 되면 엄청 어려워요. 저도 지금 한국 와서 처음 사귀게 됐는데 보통 다투는 이유가 주로 다 오해 생겼기 때문에 문화 차이, 언어 차이 그런 일들 때문에 많이 싸웠고 특히 옥양 때문에 저도 약간 이제 러시아어 쓰기 때문에 좀 옥양이 자주 올라가고 그러다가 저희 말투가 가끔 자주 내는 말투처럼 들릴 수 있고요. 들릴 수 있고 같아요. 예. 부모님이랑도 약간 보통 러시아어로 대화할 때 아, 나 마마 큰일이시나 프리게 어허 대체 그 말이지 다녀오셔 엘리 그러면 어 무슨 일이다 어 정말 와 신기하다 저희 남자친구가 그런 어머님이랑 무슨 일 때문에 싸우시는 거죠? 왜 어머니께서 말투가 이러죠? 저는 어? 뭐지 어머님이랑 지금 되게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지? 그런 일들 때문에 많이 싸웠고 그래서 지금 저희 이선형 제 말 잘 듣고 저한테 관심 주고 저희 설문을 끝까지 잘 들어주는 남자 그리고 솔직한 남자 저 남자친구가 이제 사귀기 한 달밖에 안 됐을 때 저희가 또 말 안 통해서 좀 말다툼이 일어났는데 너무나 싸워가지고 그때는 겨울날이었고 남자친구가 10시쯤에 저 기숙사까지 와가지고 꽃다발 이렇게 들고 저는 내려가서 이제 저한테 막 너무 사과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영화에서만 봤는데 되게 감동받았고 꽃다발을 아직까지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딱 오니까 진짜 뭐 MT 같은 거 이렇게 가고 그러면 남자들이 되게 주방 일도 잘해주고 뭐 세탁도 해주고 뭐 여자 가방도 들어다주고 북한에서 남자들이 그 여자를 도와서 아 자기야 내가 자기 힘든데 좀 쉬어 해가지고 막 주물러 주다가 밥을 하고 앞치마 들고 이렇게 하면 저거 가운데 뭐가 떨어지겠다 막 이러거든요 정말 한류가 또 얼마나 또 폭풍 쳐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남성들의 그런 스윗함이 또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이 여기 뇌를 또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따라하느라고 자기야 하면서 그러니까 정은이는 또 그걸 못하게끔 또 이제 계속 바꿔버리거든요. 벨라루스는 어떤가요? 좀 비슷해요 사실. 누가 뭐요? 저 남자들은 북한 남자랑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가나 새끼들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안 속였어요. 왜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남자가 집안일이면 남자냐? 이거 여자 하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직 가부장제에 좀 심각하기 때문에 벚꽃축제 가서 보니까 짱상이 정말 남녀가 둘이 똑같이 손을 잡고 막 너무 달달하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막 그러는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북한에서 저랬다? 저것들 다 총살 갑니다 야. 와 심각하다. 저는 그런 게 없어요. 네. 조금 로맨틱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 나와 저녁에 나와 안 나오면 말고 한번 데이트 할래요. 아 자기야 밥 먹자. 아 먹고 싶어. 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게. 좀 스트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니까 이렇게 연인끼리 이렇게 잘 다니니까 북한은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자 여기 잡으세요. 이렇게 하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존나네요 그게.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남자고 여자고로 손만 잡아도 애기를 낳는 줄 알았어요. 어떤 때 제가 딱 느꼈던 게 있어요. 식당을 갔는데 저보고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셀프라는 거예요. 셀프. 그래서 저기 다른 데 가면 다 물을 주는데 왜 자꾸 셀프. 너 외국에서 되게 오래 살다 왔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다대기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다대기라는 게 뭔가 다 대기하고 있으라는 건가? 아, 뭐 이렇게도 느꼈댔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걸 몰라서 한참 쳐다보거나 그 의문점이 나서 하게 되면 저를 다시 보더라고요. 이렇게 아래로 훑어보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게 그게 결코 제가 제 생김이 뭐 이상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저도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는 네가 이상하다 그거였죠. 지금도 역시 못 알아듣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아니 왜 그 허구한 정말 세종대왕님 지어주신 그런 훈민정음에 한글을 내놓고 카나 새끼들 말이야. 그래서 아주 어려운 그런 걸 써가지고 제가 알을 못 듣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일 외국인으로서 억울한 부분이 뭐냐면 퇴출 받을 수가 없어요. 가끔 돈이 너무 필요한데 이제 은행 가서 아 저 사실 돈을 좀 빌리고 싶은데 외국인이어가지고 가능할까요? 아 외국인으로서 안 됩니다.
저는 솔직히 이거 약간 외국인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되게 외국인한테 사기 되게 쉽게 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약간 사귈 마음인데 근데 남자분이 저를 이렇게 진지하게 보지 않고 그냥 약간 잠깐만 놀고 그러다가 넘어가 저 진지한 마음 안 받아주기 때문에 많이 다쳤죠. 아니면은 이제 진짜 인정차별 다지면 예전에 제가 청주에서 살아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제 사람들이 아마 자주 외국인 보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만약에 이제 반바지 입고 이제 크롭탑 같은 그런 옷을 입으면 막 엄청 쳐다보고 막 한 번 기분 엄청 나빠진 부분이 뭐였냐면 제가 이제 어디 가는 길에 갑자기 무슨 아저씨 저한테 얼마야? 아마 무슨 러시아 아가씨인 줄 알고 모르겠어요. 좀 기분 너무 더러워졌고 그 부분 너무 기분이 나빴죠. 사실 벨라루스 살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딱히 없었어요. 한국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살다 보니까 와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편리시설도 많고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는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도 인종차별 같은 거 사실 저는 맨날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뭐 그런 사람도 딱히 없고 한국 얼마 안 왔을 때 좀 길을 잃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무슨 한국 남자분 저한테 와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영어로 이렇게 여쭈는 거예요. 도움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살기 좋아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북한에서 누려보지 못했던 모든 것을 저는 한국에서 다 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진짜. 와. 그래서 북한에서 25년 동안 살았지만 대한민국에서 25분이 더 값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저는 내가 눈을 뜨게 되면 이제 막 버튼 하나를 눌러가지고 모든 것이 작동할 수 있고 따뜻한 물, 더운 물이 나올 수 있고 엘리베이터를 매일 타고 다닐 수 있고 아스팔트길을 매일 또 걸어 다니고 막 거주지, 이동, 여행, 언론의 자유가 없던 북한에서와 달리 대한민국에서는 너무도 자유롭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거의 다 실현이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또 말이 통하는 나라이고 이런 나라에서라면 내가 뭔들 못하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정말 북한 사람으로서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그 정말 독재의 나라에서도 정말 그 나라에 헌신하면서 애국을 하겠다는 마음을 다졌는데 이 고마운 나라 우리를 또 받아주고 또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까지 또 얼마나 많은 희생과 대가와 그런 활동들이 벌어졌겠습니까. 감사의 마음도 꼭 갖고 싶고 더 부흥 발전한 그런 나라로 성장시키는데 작은 시민아마 또 동호를 하고 싶고 그래서 영원히 또 살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 남자를 더 확실히 사귀어보려고. 근데? 이상형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언니, 많이 사귀시길 바랍니다.